네. 2639님이 네. 나연관 씨 모두를 울리고 싶어서 울리고 싶어 신곡 내셨냐고. 아, 그러니까 신곡이 울리고 싶어. 싶어. 네,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그냥 절절하겠다라고 지금. 그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노래들은 약간 되게 불쌍한 짝사랑만 하고 막 그렇죠, 막 그렇죠. 다가가지 네. 못하는 그런 네. 불쌍한 약간 남성상을 그린 노래들이 많았는데. 뭐 마음을 울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곡 안에 이제 남자가 이제는 좀 못. 그러니까 왜 너는 날 안 좋아해? 나도 너에게 마음을 줘서 네가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좀 그랬으면 널 울리고 싶어 약간 아~ 그런 느낌의 강한 너무,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좋아해서 예, 예. 막 울리고 싶다. 표현을 하는 남자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성장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한 16년 만에 그렇게 김영석 씨한테 호되게 예. 예. 노래는 테크닉은 좋은데 아이가 감정이 없다고 맞아요, 맞아요. 많이 혼나셨다죠. 진짜 많이 혼났어요. 네, 데뷔 때. 네. 근데 본인도 약간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건가요? 옛날에는 좀 소극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아, 그게 제가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 그냥 할 말은 하고 약간 예.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서야 조금 저다운 뭔가 예, 그런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울리고 있어요? 네? 요즘 울리고 있어요? 누굴? 아, 예. 네. 울리고 있죠. 예. 아, 울리고 있나? 아, 제가 우는 것 같은데요. 아, 본인이 울고 있나? 울리진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울고 있나요? 네, 잘 울지 울리고 않아요. 네. 아, 잘 울지 않는 않고 것 또 본인이 우는 네. 걸로. 네. 결국은.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비로소. 저희 언니나 라디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기사가 제법 나거든요. 아, 우리 독사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곡 울리고 싶어낸 나윤건? 네. 본인은 울지 않아. 이게 나옵니다 또. 본인이 울고 있어지 지금. 네네. 가끔 우는 것 같아요. 혼자서.